한국을 처음 오면 놀라는 점은 무엇보다도 공항에서 마주하는 청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치안인데요.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비행을 내린 직후부터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특히 한국인들을 향해 제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고 한국인들은 모두가 안전의식이 전혀 없는 안전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유독 한국인에게만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외국인들의 일상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외국,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TV 프로그램 혹은 영화를 통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물론 일관성 있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반면에 포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치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도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 장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 잠옷을 입고 거리 어디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잠옷에 패딩 또는 외투 하나만 걸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봤을 때 꼴사납다고 생각하겠지만 딱 거기까지이죠. 잠옷을 입었다고 해서 범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에게는 잠옷마저 그저 편한 옷차림으로 불립니다. 심지어 밤이 어두운 늦은 저녁 시간에도 우리는 잠옷을 입고 공원 산책 혹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잠옷만 입고 외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낙인이 찍힌다고 합니다. 물론 애초에 외국에서는 잠옷만 입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이런 모습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잠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린 꼬마아이였다면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것과 관련해 글이 하나 게재됐는데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다 안다. 뻔한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본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로는 우리 동네에 퇴근 후 9시쯤 편의점을 가보면 꽤 많은 사람이 위아래로 파자마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사실 이런 모습을 내가 살던 나라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단 말이지. 파자마를 입고 심지어 신발은 슬리퍼다. 만약 내가 살던 나라에서 저런 옷차림을 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뭐가 됐건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심지어 늦은 시간이니까 거의 100%나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내가 한국을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 두 번째는 파자마를 입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돼 보이는 아이들이 저녁 9시에 편의점 혹은 마트, 심지어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외출을 한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솔직히 말해 난 처음에 부모들의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게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런 복장을 입고 있다는 거야. 또 아동학대라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건실한 성인이 되어 지금과 같이 바른 한국 사회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무어 하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절대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은 아마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2에서 3배는 더 안전한 나라라는 거야. 꼭 한국을 와봤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글쓴이의 글이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단 한 번도 파자마를 입고 외출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까운 집 앞 편의점에 간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혹은 역으로 범행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한국을 벗어나 다른 해외 국가는 얼마나 치안이 안 좋은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이 쓴 글을 읽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옷차림으로 돌아다닌다는 걸 나더러 믿으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외국이었다면 범행 대상 1위였을 거야. 하지만 한국은 CCTV가 많고 그렇다 보니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곳곳에는 눈 달린 기계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범행이 애초에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내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꼭 그렇다고만 보여지지는 않아. 한국이 CCTV가 많은 건 맞지만 인구 대비 CCTV는 영국, 중국이 훨씬 많다고 들었는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만큼 새벽에 네온사인 불빛이 환한 나라는 없을 거야. 홍콩, 대만의 밤문화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한국만큼은 절대 아닐걸. 난 오히려 한국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된다. 정말이지 한국을 벗어나면 저런 행동이 많이 제한될 거고 그렇다는 건 결국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몰라. 우리 학교 한국인 친구도 꽤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말이야.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잠옷차림으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과자 한 봉지와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심지어 그때의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술에 진심입니다.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무려 11시간을 술과 안주만 먹었을 정도로 말이죠. 난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 한국은 어린 아이들에게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심지어 아이의 복장은 잠옷이라니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한국 생활을 다들 알 텐데 한국은 꽤 발전한 나라고 새벽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벽은 어느 나라보다 밝고 환하죠. 그리고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필 뿐입니다. 그런데 난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밤 9시에 편의점이 열린 곳이 있다는 게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어.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거야? 새벽에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야. 내가 한 가지 더 말을 보탤 수 있는데 너희들은 아마 깜짝 놀랄걸? 한국인들은 저렇게 잠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들의 입과 귀에는 마스크가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치안이 완벽한 나라라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소한의 예의와 규칙을 지키려는 모습은 우리 모두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저녁이나 새벽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한국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한국인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할 뿐이고 우리가 놀라는 모습에 오히려 도대체 왜 놀라냐며 충격받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난 그 점이 너무 황당하다.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외국 어디를 가보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치안 수준을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 정도였을까요? 난 왠지 모르게 저 바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한국에서는 수면 바지라고 불리는 것 같던데 나도 당장 구입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한국인들 저거 따뜻합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